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023년 개묘년에 토끼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60대 토끼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는 거 조금 부진했을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초년생들은 좋으세요. 사업 시작하는 거 귀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2023년에는 나 귀인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올까? 잠을 동쪽으로 자고 동쪽 방향에서 나를 도와준다. 근데 이제 토끼분들도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어디서 쓸까? 좀 나는 이런 것 같아. 토끼분들이 이별수가 많아서 좋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민년에는. 근데 개묘년에는 자립을 한다. 아, 나 잘 살아볼 거야. 여기서 힘차게 나가는 해년.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 남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은 뭐 직장이나 뭐 이런 쪽에서 있는 분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내년에 사업하시는 분들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혼자 돼서 외롭고 막 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토끼분들은 생각만 하다가 마라. 내년에는 출발해도 괜찮다. 사업이 상승할 일이 많다. 귀인이 날 도와서 좋은 일이 많겠다. 근데 뭐 이렇게 백마산 보살님이 귀인이 많다고 했는데 내가 귀인이 어디서 나와? 근데 내가 좀 뭐 운이 좀 부족해. 그럴 때는 어디서 빌어야 될지. 또 재성님, 또 칠성 할머니한테도 빌어도 좋고 또 부처님에게도 빌어도 좋습니다. 꼭 어디서 빌어야지만 될까? 좀 우왕좌왕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이 분들이. 그리고 또 토끼 분들이 특히나 30대 토끼 분들 이별수 좀 많았어요.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거 사업하는 분도 괜찮고요. 또 이제 신받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걱정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동쪽으로 잡고 하면 해원도 돼요. 내가 또 안 좋고 하는 거를 조금은 완화가 되고 동쪽 방향에서는 해도 뜨잖아요. 그렇죠? 뜨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시작만 좋았지 끝은 마무리를 잘 안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쪽으로 자게 되면 해도 뜨고 나한테 기운도 좋게 주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그렇게 줘도 어떤 부족보다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부족 써서 좋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족서도 좋지만 동쪽으로 자는 건 어떻게 보면 부족보다도 더 나을 해년인 것 같아.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한번 제가 오방으로 한번 볼게요. 오방 신장님한테 2023년 개묘년에 토끼분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또 엄청 외로움도 되게 많이 타. 자리를 잡고 있는 분도 있고요. 내가 좀 답답했던 분들이 새롭게 좀 시작을 하려고 터전을 보고 있는 분도 있는데 쉽게 나서지는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잡고는 있는데 변화를 좀 못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업에 대한 거를 시작을 했었는데 업종을 좀 바꾸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내놓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내년에는 해소가 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월에 따라서 뭐 용궁에서 빌어라 어디 가서 빌어라 다 달에 따라서도 틀리긴 해요. 일진에서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볼 때는 불사전 할머니 전 아니면 부처님 전에서 빌어라. 동쪽으로 잠을 자게 되면 내 운이 상승이 되고 동쪽으로 많이 이게 자리가 안 잡혀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바꿔서 라도 어떻게 좀 오늘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2023년에는 사업하시는 거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부진했던 거나 집이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상가라든지 이 분들은 좀 안 나간다. 2023년에는 얼른 나가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전화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출발하는 거 오히려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 내년에는 또 이제 어떻게 됐거나 개묘년에는 7수 있는 성주로 들어오 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신 60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좋지 않으세요. 사업하시는 거는. 근데 이제 60대에는 조금은 좀 건강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 그럼 동쪽으로 좀 잠을 자보세요. 그러면 큰 효과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또 뭐 매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면 전화 주세요. 조금은 미리 빌어서 내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거는 다음 편에 제가 일러드릴게요. 엄청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한 띠베어 드세요. 네. 토끼띠 편입니다. 네네. 우리 토끼띠
2023년도에 이제 우리 흑토끼띠 해죠. 토끼띠를 보면은 토끼띠도 뭐 그렇게 썩 좋을 것도 없고 썩 나쁠 것도 없고 이렇게 22년도까지 이렇게 흘러왔을 텐데 2023년도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좋은 일도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망하실 분도 계실 건데 근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토끼띠 분들로 보면은 그냥 무던히 이렇게 가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23년도 개묘년에 25세 기묘생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대로 준비하세요. 하던 거 하세요. 여기서 막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준비를 해서 하세요. 그럼 또 그냥 무던히 또 갑니다. 그쪽으로. 예. 합격이 운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뭐 운이 확 열려 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하던 대로 진행하면 그래도 노력한 만큼은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의 기운은. 그러니까 그냥 뭐 갑자기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다른 걸로 돌아서기보다는 그래도 하고 있던 거대로 꾸준히 가는 게 좋고 25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문서를 잡거나 이럴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지금 하는 일에서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결실을 맺으니까 예, 노력하고 사시면 됩니다. 2023년 동안. 예. 그다음에 2023년 개묘년에 우리 정묘생 분들 37세가 되지요. 아, 이분들은 변화 변동이 옵니다. 변화 변동. 네, 변화 변동이 옵니다. 이분들은. 선생님 표정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변화 변동이. 변화 변동이 오는데, 다 뭐 대운이, 뭐 운이 좋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 그냥 변화 변동을 겪으면서 좋은 쪽으로 가는 자손들도 있지만서도 오히려 변화 변동을 겪으면서 고력을 겪는 자손들이 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공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공을 드리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정성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변화 변동을 좋게 또 이끌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변화 변동을 일으켰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그 기운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변화 변동을 일으켜서 좋은 기운으로 가면 되는데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든지 변화 변동을 일으키려고 할 거야. 근데 본인이 그게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니까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게 안 되는 쪽으로 변화 변동을 일으켰을 때는 굉장히 고력이 심해지겠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막 마음에서 아,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거를 해보자, 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막 생기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좀 신중하게 변화 변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변화 변동을 일으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을묘생분들 49세 되는 을묘생분들 보면은 이분들은 생각하면은 다치는 거 조심해야 돼. 2023년도에. 희한하게 이분들은 2023년도에 작게나 크게나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을묘생분들 몇 분 아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미리 알려줘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칠 것도 아닌데 다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홉수를 겪으면서 좀 그런 쪽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약간 다치면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다치면 좀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뭐든지 조심해야 된다. 내 몸에. 이분들은 뭐 하던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다 떠나서 내 몸이 다치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게 한 해를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 성형수술이나 이런 걸 땜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걸로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뭐 어디에 살짝 뭐 손을 대고 칼을 대면은 떼어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본인이 좀 다치고 이러는 게 조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항상 생활 중에 조금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벌벌 떨려갖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든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2023년 개묘년에 61세 되는 개묘생들 이분들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기운이 막 좋은 기운보다는 좀 힘든 기운. 사실 뭐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말도 있어요. 뭐 한갑도 해먹지 마라, 뭐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한갑잔치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는데 개묘생 분들을 생각해보면은 뭐 운이 뭐 이렇게 막 좋게 넘어간다 나쁘게 넘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좀 곤곤해요. 좀 고만고만하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썩 크게 막 풀리고 뭐 크게 잘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지금 현재에서 조금 만족하면서 조금 나아가게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막 뻗어나가고 이런 기운은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네, 기존 거를 좀 지키면서. 근데 나는 그래도 뭔 계획이 있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계획대로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계획대로 하되 너무 막 이렇게 막 벌리고 크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 환갑 챙기지 말까요? 아, 그 사람 나름이지요. 예. 네, 뭐 꼭 이제 우리가 그해 정말 안 좋은 사람한테는 뭐 환갑 잔치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거의 환갑 잔치 안 하는 걸로 압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식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내 주인은 범이라면 범을 대신할 수 있는 건 토끼. 그리고 범 대신 집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토끼. 집토끼도 있고 산토끼도 있는데 어떤 토끼가 더 좋은 걸까요? 질문을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저와 소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집토끼도 좋고 산토끼도 좋고요. 저는 지금 토끼띠들의 2023년도 이민년에 운세를 담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12살 10여생 토끼띠입니다. 네, 12살의 10여생 토끼띠 우리 어린 자손을 둔 어머님들, 우리 토끼띠가 엄마 나 오른손으로 밥 먹을래? 좋아요. 엄마 나 왼손으로 밥 먹을래? 좋아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든 왼손으로 밥을 먹든 잘 먹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마무리 짓는 더 한 살 올라가는 초등학교 끝에 가장 큰 언니가 되고 가장 큰 오빠가 되는데 아 진짜 내 새끼 그렇게 큰 언니 큰 오빠라는 거 인정해 주면서 오른쪽으로 밥 먹든 왼쪽으로 밥 먹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냥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24살의 토끼띠분들 멍때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를 복잡하게 할 때도 멍때리시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생각을 안 하고 가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멍 때리셔도 좋고요. 올해 하반기를 넘어가는 동안 멍 때리는 기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전이 잘 되기 때문에 기운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25이 되는 내년이 훨씬 상승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멍 때림 많이 하라는 제 말 기억하셔서 올해는 멍 때림 많이 함으로 내년 충전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년은 내년대로 충전된 기운들을 갖고 활기차게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36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네, 36 정묘생 토끼띠분들, 이분들은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늙은 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람한테는 기운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기운은 늙고 병들었을 때 없고요. 죽을 만큼 아프거나 몸살이 나거나 몸이 어떻게 하지 못해서 미칠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없어. 기운은 이 두 가지일 때 없는데 36이면 한 짝인데 무슨 기운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기운이 없어. 이 기운이 없는 분들한테 아까 제가 기운이 올리는 방법 영상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찍었거든요. 참고하셔서 36살의 정묘생분들은 내년 37 운이 좋은 때를 위하여 기운 올리는 방법을 참고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기운 올리는 영상 참고해서 쓰고 나면요 37 정묘년이 한결 가벼울 거니까 명심해 주세요. 네, 올해 48 을묘생 토끼띠입니다. 아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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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 난 너를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는 못하지만 을묘생을 열렬히 응원하는 제가 오늘도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노래라도 불러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래를 한다는 건 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력님도 어딘가 계시다가 훅 나오실 수 있을 만큼 저의 노래는 듣기 힘든 거고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아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내가 안 하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실력님이 어딘가에서 훅 하고 나오실 수 있을 만큼 짜자잔 요행을 바랬던 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선녀님들이 너 왜 노래 불렀냐 하고 내려올 수 있을 만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만큼 무언가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상상한 것처럼 끼깔나게 될 거라고 마음만 한껏 먹었던 건 아닐까요? 노력이 얼만큼 뒷받침해 줬었는지 노력이 얼만큼 뒤따라 줬었는지는 모르고 일단 내가 먹었던 마음과 궁리와 생각들만 더 컸던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을묘생분들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큰 꿈만 꾸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유행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많이 잡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바라고 있었던 게 올해였다면 내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보란듯이 뿌리를 내려서 꽃이 깃대처럼 꽂을 수 있는 때를 만나니까 내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예순 개묘생입니다. 60살의 개묘생분들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느낌? 세상을 다시 산 것 같은 느낌? 아팠던 분들은 건강이 약해져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그 건강이 그냥 약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유언장을 써야 하는 건 아닐까? 내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이쯤 되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지쳐 있거나 힘이 들거나 진이 빠져 있거나 할 엄마, 아빠들 아이쿠야 하고 한숨 돌려서 이제 조금 정신 차렸다. 아, 이제 조금 마음 여유 찾았다. 아,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하면서 내년을 맞이하고 계시니까 올해보다는 내 띠에를 맞이하는 개묘년이 덜 아프고 덜 힘들고 덜 지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72살 풍요생입니다. 네, 72살의 토끼띠분들 흐르는 물을 보면서도 흐르는 물줄기가 똑같이 흐르지는 않는다는 걸 바라보게 돼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열심히 산 것도 같고 최선을 다한 것도 같고 그냥 나는 흐르는 물처럼 온 것도 같은데 나 흐르는 물처럼 온 거 맞아라고 새삼스럽게 지금 생각하시게 되죠.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꾸 물음표를 갖게 되고 자꾸 화도 나고 흐르는 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막 욱해요. 보다가 흥 이러기도 해요. 이러니 감정의 희노애락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흘러가는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습이 제각각인 것처럼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드시게 되고 너무 많은 흐름들이 변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오셨고 잘 해오셨으니까 내년을 맞이하는 동안도 나 흐르는 물처럼 왔다는 그 소신과 그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은 선에서 저와 함께 조금만 더 용기 있게 조금만 더 힘 있게 건너가 보시면 안 될까요? 2023년도는 지금보다 더 나을 거다, 낫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왔는데 라는 의문점에 물음표가 아니라 아, 마침표처럼 그렇게 쭉 이어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토끼띠 영상은 이 명산 대천에서 좋은 산의 기운들과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순 씨. 이번에 네. 이제 2023년 개묘년의 토끼띠. 토끼띠는 봄을 상징합니다. 사주에서는 갑목일지라고 얘기하는데요. 토끼띠가 시험, 취업, 이동, 그 다음 재물, 금전, 변화가 굉장히 많은 해. 그 다음에 귀인도 좋은 수는 좋고 또 결혼운도 열리는 사람은 올해 토끼띠 안에서도 열릴 수 있고 또 본인 띠에 윤달이 되어 있습니다. 2월이 토끼 달인데 그러니까 토끼가 두 개죠. 본달 2월, 윤달 2월. 그래서 변화를 많이 생기게 하는 해다. 단, 좀 깨지는 추세가 있고 파괴되는 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토끼띠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소이장도 할 수 있고요. 계획했던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개축할 수도 있는 그런 해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해다. 먼저 자 김효생 25살이 토끼해 와서 이 토끼는 이성 간의 교제 역시 좋고요. 결혼을 향해서 골이 날 수 있는 그 해로 접어들었습니다. 단 개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이별을 할 수 있는 띠도 되거든요. 이성 간의 불화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이성 간의 교제 문제에서 불화합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해서 사려있게 재치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신감, 진정성, 책임감이 꼭 필요하다. 그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묘생이 37인데요.
자, 우리 정묘생 집토끼일까요? 산토끼일까요? 이 토끼는 좀 드센 토끼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토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별나게도 역마살이 뻗치는 이제 해가 되겠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물론 그게 뭐 인생 사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직장에서 나를 알아주는 이가 많아져요. 회사를 가거나 그 이제 자기 어느 소속 단체에 출근할 때 빵실빵실하고 출근하겠죠. 좋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직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지고요. 37, 38 내년까지도 기약할 수 있는 운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노력에 성심을 다했으면 더 좋은 결과 오겠습니다. 자, 을묘생 49이신데요. 자, 이 띠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조금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사교성이 있다. 나는 좀 내성적이다. 그렇다면 사교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정말 발이 바빠지고 하는 반면에 구설을 끓을 수 있습니다. 또 시비수가 생길 수 있고요. 다툼이 생길 수 있겠다. 그 다음, 내가 내성적인 소유자라면 이 해에 역마가 발동을 하니 좋은 기운이 그런 대로 받쳐주거든요. 그럼 이성 간의 교제, 자기 소유욕이 강해지는 해거든요. 목표물이 정해졌다 그러면 정진, 또 정진, 재정비하다 보면 귀인을 만나게 되고 그 귀인의 덕으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해가 개묘년입니다. 한 가지 을묘생 여러분이 귀담아 드려야 될 거는 그 역마의 에너지가 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전이 날 수 있고 갑자기 막 사랑에도 열타고 불타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식, 막 불이 지펴서 갑자기 뜨거워진 소식 빨리 식는다. 이렇듯이 콩깍지 씌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냥 이성한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살이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자, 2023년 개묘년의 개묘생. 자, 자기 해를 만났습니다. 환갑이죠. 환갑 성주에 들어왔는데 이 개묘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퍼주길 잘해요. 반면에 남 퍼주고 자기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서 이제 인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환갑 성주에 들어와서는 61년이라는 어떤 세월을 살았을 때에 흥망성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적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뭐 손재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큰 무리는 없으나 몸수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해가 곧 개묘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네. 제가 이 직답을 하게 했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 환갑 성주에는 하늘에도 소문이 난다고 하네. 대운이 들어도 소문이 난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 야, 이 띠 같은 경우에 조상대로 잘하면 병고액난을 대수대명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게 되면 몸은 호전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병액을 만났더라도 입원했다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죠. 다음은 신묘생 73세신데요. 개묘년에 와가지고 2023년에 아, 신수가 불길하다. 나는 그래도 70을 잘 살았는데 마음은 50대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런 해예요. 그러니 이건 어디서 발복을 할까? 내가 잠을 자고 살고 있는 터전에서 텃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 잠을 편안히 못 자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 다음 그 터에 수맥이 흐른다든지 음기가 강한다든지 또 너무 응달진 곳에 산다든지 바람이나 이런 풍을 많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분들이 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사는 곳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잠자리. 내가 예를 들어서 서쪽이나 북쪽으로 잤을 때 이런 게 발병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 쪽으로 자야 될까? 신묘생의 경우에 동쪽 방향으로 자다 보면 그래도 양기가 돌아요. 약간의 생기가 돌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호전 반응도 조금씩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개묘년에는 터전과 잠자리 방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달은 2월, 10월, 11월은 본인한테 병색이 드러나는 달이거든요. 그럴 때는 옛날 방법으로 하면 좀 양박 같은 거라도 치고 나면 그래도 소홀하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달이고 해가 되겠습니다. 양밥은
그야말로 굿도 아니고 치성도 아니고 자 이렇게 풀어내는 개념이거든. 그럼 터에서 발복이 잘못되다 보면 그게 기가 틀어져요. 그러면 자고 나서 막 담도 걸릴 수 있고 자고 나서 몸이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지,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잔다고 보거든. 그럴 때 이제 면역이나 어떤 리듬이 깨지다 보면 병이 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는 드러나는 병이 아니고 속병이 주로 많이 와요. 그럴 때는 뭐냐, 뭐 간단한 방법이 이제 많이 있어요. 집에서 재료값 안 들고 양밥을 한다면 김치에다가 뭐 된장, 고추장 풀어서 막 팍팍 끓여서 냄새를 풍기는 것도 양밥이고 쑥 같은 걸 태워서 음기를 몰아내는 것도 양밥이고 하다못해 한 뭐 4-5천 원 들여서라도 북어에다가 날고기 좀 물려가지고 집안을 휘다 돌고 그 다음에 쑥 태우고 응? 창문을 활짝 열고 이런 것들이 양밥입니다요. 큰 병이 오기 전에 빨리 치는 게 양밥이야. 그러면 금방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